KT 이강철 감독 개막부터 인연 깊은 강팀과 연달아 대결. KT 위즈 이강철 감독은 신임 감독이다. KT가 지난해 9위에 그쳤지만 올 시즌 해볼만하다 고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타선이 나쁘지 않기에 마운드만 괜찮다면 충분히 우위권을 노려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확실성이 커진 다른 팀의 상황 역시 KT에겐 기회가 된다. 두산을 제외하고 모든 팀이 최소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바뀌었다. 외국인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새로운 투수들이 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 감독은 초반 외국인 투수가 부진한 팀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외국인 투수가 기대한 대로 해주면서 초반을 잘 넘기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초반이 중요한데 KT의 초반 일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 강팀과의 대결이 연달아 잡혀 있다. 게다가 이 감독과 인연이 있는 팀들이라 이 감독으로선 더욱 신경이 쓰인다. 3월 2324일 개막 연전은 인천에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와 치른다. SK의 신임현 경엽 감독은 이 감독이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감독과 수석 코치로 함께 호흡을 맞춘 사이다. 2628일엔 창원에서 NC 다이노스와 붙는다. 지난해 꼴찌였던 팀과의 대결이라 꼭 위닝 시리즈를 잡아야 하는 경기다움 개막 시리즈인 2931일엔 KIA 타이거즈와 만난다. 이 감독이 현역 시절 대부분을 보냈고 투수 코치로도 몸담았던 팀이다. 4월 24일엔 잠실로 올라가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치른다. 지난해까지 수석 코치로 있었던 팀. 두산 선수들 특히 투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전력이 강한 팀인 만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911일은 고척에서 자신이 수석 코치로 있었던 키움 히어로즈를 만난다. 1년 내내 만나서 16경기씩을 펼쳐야 하니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감독이 되고서 첫 만남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초반부터 인연이 있는 팀들인데다 이 팀들이 모두 강팀이라 더욱 승패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2015년 1군에 입성한 KT의 4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2015년 3승 22패를 제외하곤 5할 근처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강철의 KT가 처음으로 4월까지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